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인 11월 화평, 문학, 현대시 두 편, 매우 낯선 작품이었던 백석 선생님의 고야와 나희덕 선생님의 겨울산에 가면 두 작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작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작가는 백석 선생님과 나희덕 선생님은 매우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선생님에게도 학생 여러분에게도 매우 익숙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작품, 고야, 혹시 알고 계셨던 분단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학원 강사 생활 10년 넘게 국어 국문학 전공 4년을 한 저도 이 작품은 매우 낯섭니다. 더더군다나 두 번째 작품인 겨울산에 가면도 매우 낯선 작품입니다. 고야에 비하면 조금은 익숙한 작품이지만 겨울산의 가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낯선 작품이 두 편이 실리는 건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시험을 치렀고 이제 이두 작품을 가지고 내신에서 이번 2학기 기말고사에서 혹은 이후에 치러지게 될 모의고사에서 이제는 익숙한 작품으로 만나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니 작품 내용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야라고 하는 작품은 5분 안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각의 5년이 각각 좀 독립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1년은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좀 외로운 삶. 그래서 좀 무서움을 느낍니다. 즉, 둘이서 있는데, 어머니와 하자가 둘이서 있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나리 꿈들이 쿵쿵거리며 다녀서 무서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1년의 내용이고, 2년은 조금 긴데, 전체 이 설명 부분들 보시면 되겠죠? 정지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자, 할머니에게 조마구 이야기라고 하는 걸, 여기 있습니다. 조마구 이야기, 난쟁이는 의미하는 건데, 좀 무서운 이런 옛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오줌 누려고 깼다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즉, 그 고마구가, 죄송합니다. 조마구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불 속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있는 겁니다. 요런 내용이 2년이고, 3년은 이제 막내 고모가 결혼을 준비한다라고 해서 막 시끌벅적하게 여러 일들을 하는 요런 내용입니다. 3년의 내용은. 정리되죠? 역시 보시고요. 단어 뜻 같은 것들. 그 다음, 4년은 이제 가족과 함께 명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내용 일치로 시원시구 의미로 출제할 수 있는 게 여기죠. 설탕 등 콩가루소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각적 신상 사용되는, 시각적 신상도 사용되는, 이런 맛있는 이야기. 먹었다 쓰는 게 여기는 또 미각적 신상도 되겠죠. 이러한 다양한 신상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명절을 준비하는 내용이 4년입니다. 마지막 5년. 아주 낯선, 우리한테 아주 낯선, 네빌날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빌날이 뭐냐면, 한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 등을 여럿이에게 제사 지내는 날입니다. 그날에 눈이 내리는데, 그 눈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즉, 신적 대상에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하여 비는, 네빌날 행사의 모습이 5년에 나타나는 겁니다. 각각의 독립적이죠. 이런 작품이고, 두 번째 작품인 겨울산에 가면은 시자고 화자가 겨울산에 간 거죠. 근데 그 겨울산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나이테를 보았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나가 나이테를 본 건데 나이테가 나를 보았다라고 주객점들이 시킨 겁니다. 바라본 거니까 의나 되겠죠. 그리고 그 바라본 나이테가 넓은 이마와 도톰기 어머니를 연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무스레한 습기에 지친 손등 신열이 들뜬 입술은 바로 어머니를 위해서 힘들게 살아온 죄송합니다. 자식을 위해 힘들게 살아온 어머니의 삶이겠죠. 이것을 나이테를 통해서 떠올리게 된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쭉 내려가면 다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 실현입니다. 나이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나이테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무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변형 문제, 하평 변형 문제, 그리고 실제 창작한 문제까지 이러한 다양한 문제 자료도 제공하니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